최상병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최상병의 죽음 10개월 만에 처음으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카메라 앞에 처음 모습을 드러낸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은 물에 들어가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언론이 허위 보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보도에 조희현 기자입니다. 해병대 군복을 입은 임성근 전 1사단장이 경북경찰청에 출석했습니다. 최상병이 숨진 지 10개월 만에 취재진 앞에 처음 공개적으로 모습을 드러낸 겁니다. 그는 지난해 경북 예천 수해 현장에서 무리한 실종자 수색을 지시해 현장에 투입된 최상병을 숨지게 한 과실치사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임 전 사단장은 먼저 자신은 물에 들어가라는 지시를 한 적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언론에서 심지어 제가 하지도 않는 수중 수색 지시를 제가 했다고 10개월째 주장하고 있습니다. 언론이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검증되지 않는 각종 허위의 사실과 주장들이 난무했습니다. 기자들이 추가로 질문했지만 답변을 거부하고 청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작전 통제권이 없으셨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변동이 없으신 건가요? 해병 사망 사건 이후에 김계환 사령관이랑은 어떤 통화하셨습니까? 지난해 해병대 수사단이 경북경찰청에 넘긴 수사 자료를 국방부가 회수했고 국방부는 이를 재검토해 주요 피의자를 8명에서 2명으로 대폭 줄여 다시 경찰에 넘겼습니다. 임 전 사단장은 이 과정에서 피의자 명단에서 제외됐지만 최상병 소속 대대장 측의 고발로 결국 경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경찰은 임 전 사단장에게 당시 수색 작전에서의 구체적인 지시 등을 확인해 최상병의 죽음에 어떤 책임이 있는지 조사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조희영입니다.